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네. 이런 삼재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아, 그럼요. 어떤 이런 삼재 같은 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내가 진짜 뭐 악삼재가 아닌 이상에는 네.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이제 삼재 신이라는 분이 계세요. 내가 이제 네. 집안에 내가 삼재가 걸린 분이 계시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삼재를 이렇게 갖다 주려고 오는 분을 삼재신이라 그러거든요. 아, 예. 내가 삼재가 걸려 있을 때 입춘날 있죠? 입춘날 내 집에서 집 바깥에서 하루만 자고 들어가시면은 입춘날만 피해서 하루만 바깥에서 자고 들어가시면은 삼재를 피할 수도 있어. 삼재 때 생기는 일들이 그 어떤 게 있죠? 뭐 재앙 같은 거, 네네. 뭐 아니면 내 몸수, 하여튼 뭐 모든 재앙에 포함은 되지만은 내 몸에 사고 모든 사고 뭐 이래서 우리가 삼재팔란 삼재팔란 하잖아. 뭐 그렇죠. 금전, 인간 손실, 뭐 아니면 내 몸으로 이렇게 위태위태하는 거, 뭐 네네. 삼재코에 넘어지면 아주 그냥 죽는다 그러잖아. 그렇죠. 근데 내가 악삼재만 아니면 하여튼간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내가 얘기했잖아. 삼재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내 집안에 들어가서 삼재를 이렇게 갖다 주려고 입춘날 딱 갔는데,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입춘날 딱 갖다 주려고 갔는데 얘가 없어. 어? 얘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이러면서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신단 말이지. 딴데또 삼재 갖다 줘야 되니까. 그러다 어디를 가 있는 게 좋은 거죠, 그러면? 내집 바깥에. 집 무조건 바뀌면 되는 건가요? 내집 바깥에서 다른 데에서 하루를 자고 들어오면 돼. 내집 안에서만 자지 않으면 되는 거야. 근데도 뭐 이제 악삼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피할 수가 없어. 정말 악삼재니까.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 또 찾아가야 되겠죠? 악삼재는 정말 무서워. 아홉수도 무섭고 악삼재도 무섭고. 그럴 때는 가까운 선생님 때 가셔갖고 정월에 우리가 소수의 홍수매기, 삼재매기 이런 거 하잖아요. 삼재풀이 이런 거 이제 소소하게라도 이제 풀고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삼재 재앙에서, 재난에서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. 어떻게, 감독님 어떻게, 삼재 집안에 누구 계신 분 계셔? 한분뭐 계시긴 한데, 아, 그래요? 아무튼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방법을 좀잘뭐 활용을 한번 해봐야겠네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. 입춘날 바깥에서 내가 외박 아닌 외박이잖아. 그렇죠. 그래도 식구들도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오늘도 삼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?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